바닥에 있는 월척 종목을 낚아보는 시간입니다. 강태공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한 주 어떠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투자자들 이번 한 주 내내 평생 쉴 한숨 다 쉬었다는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어떠셨습니까? 사실 뭐 주식하면서 한숨이야 늘 있는 거고요. 뭐 평생 쉴 한숨 이거 가지고 한숨 쉰다라고 하면 주식하시면 안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예. 사실 지금은 뭐 그렇게 생각해요. 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분명한 거는 워렌 버핏도 그런 이야기를 했죠. 증시의 화랑계에서는 매수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기 대공황이라든지 전체적인 증시가 안 좋을 때 역사적으로 이렇게 뭐 힘든 시장 모두가 도망가는 시장 주어 담았고요. 세계 부호들은 다들 이런 시장에서 매수했지 여러분들처럼 2020년도 신고가를 달릴 때 2017년도 신고가를 달릴 때 2008년도 2009년도 너 이런 신고가에서 매수했던 사람들은 없다. 모든 사람들이 이런 하락장에서 매수했다라는 것만 명심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부호가 될지 거지가 될지 선택은 스스로가 하실 수 있을 거다.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 네. 또 강렬한 메시지를 처음부터 날려주시면서 네, 시작하게 됐는데요. 자 그렇다면 수익을 가져다 줄 첫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자 키워드 띄워주실까요? 자 이번에는 어디서 볼까? 자 어떤 의미입니까? 사실 뭐 늘 말하지만 종목과는 상관없는 내용들이고요. 네. 종목명을 좀 이제 가져가 온 거고 이제 뭐 저희처럼 이제 어른들이 됐다라고 하면 성인이 됐다라고 하면 다들 이제 고향이 다 제각각입니다. 하지만 우리 어릴 때 같이 어울렸던 친구들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고향이 울산이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다 뭐 서울, 충청, 뭐 전라, 뭐 강원 뭐 다 흩어져 있어요. 그럼 이제 뭐 그 분기마다라든지 뭐 우리가 한번 본다라고 하면은 어디서 볼지 이야기 맨날 나와요. 네. 하지만 서울에선 한 번도 못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이제 서울 오라고 하는 거죠. 아 이번에 서울 오셔. 서울 오셔.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입니다. 좋습니다. 자 종목명 거의 다 나온 것 같은데요. 한 80%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띄워주실까요? 네, 서울로 오라고 하는 서울 옥션입니다. 서울 옥션. 맞아요. 뭐 경매 회사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회사는 뭐 사실 맞아요. 사실 이것만 보면은 모를 거예요. 저도 정말 맨 처음에 이제 이 주식을 많은 분들이 주식을 접했을 때는 사실 이 상호만 봤을 때는 굉장히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아요. 서울 옥션이라는 이름만 본다 하더라도 뭐 경매다라는 사실 뭐 경매 자체가 뭐 이름에 들어간 것도 사실 어렵기도 하고 어렵긴 한데 특히나 이 서울 옥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 경매보다는 조금 더 나아간 게 뭐냐고 하면은 이제 위탁받은 이제 회화라든지 조각, 도자기 등 이런 미술 작품을 이 경매라든지 중매라든지 아니면 이제 직접 취급하고 있는 이런 미술품을 개별 판매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경매 회사다 해가지고 우리가 뭐 우리 가면은 뭐 저기 막 가끔 TV에 나오는 뭐 손 들어가지고 막 그 잡단 게 다 나오는 게 아니라 네네. 그냥 미술품을 전문으로 좀 취급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과연 이 미술품 관련된 이런 컬렉션 이런 것들을 경매하는 이 회사가 왜 주목을 받을 까라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 미술품이라서 뭐 테마를 못할 뿐이지 과거에 이제 고 이건희 회장이 이제 돌아가셨을 때도 이건희 회장의 이제 그 컬렉션이 그렇죠. 이제 경매로 나온다라고 하면서 이 기업의 주가가 올라갔던 적도 있기 때문에 사실 테마성을 타기가 어려울 뿐이지 테마만 잘 타준다라고 하면은 얼마든지 추가적으로 상방에 대한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서울 옥션이라는 종목이 과연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지 또 이제 키워드를 보시면서 또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흐름 한번 잘 타면 쭉쭉 올라갈 수 있다. 서울 옥션 설명을 해주셨는데 자, 모멘텀 띄워보겠습니다. 아, 토큰 증권 얘기가 나오는군요. 사실 토큰 증권 얘기는 예전에도 많이 했지만 이 결국에는 토큰 증권이라는 게 뭐 가상 자산 쪽으로 좀 보시면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뭐 가상 자산이라는 것 자체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비트코인과 함께 움직였던 게 과거 이제 STO 이제 토큰 증권 관련된 시장 모멘텀이다 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토크 뭐 이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곧 있으면 또 이제 해리스 부통령과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에 관련된 토론도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결국에는 뭐 지금 비트코인이 또 뭐 괜히 많이 빠지고 있긴 해요. 근데 빠지는 부분이 뭐 증시에 대한 이 하락과 함께 빠지는 부분이고 저는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금리 인하 이후에 정말 많은 것이 변하지 않을까를 좀 예상해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확히 뭐 힘드셨던 분들은 추석 이후에 강한 상승을 좀 기대해보면 좋은데 저는 그런 관점으로서 봤을 때도 이런 강한 상승이 비트코인 시장에도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 결국에 비트코인이 올라간다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토큰 증권 시장에도 영향을 끼칠
미친다라는 건데 이 토큰 증권 같은 경우도 어쨌든 금융위에서도 지금 이제 하반기부터는 제도화를 추진한다라는 건 여기에 대해 어쨌든 투자 모멘텀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단 이 토큰 증권에 대한 시장 규모만 본다 하더라도 360조 원에 달하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에 대한 반사익을 우리가 가져갔을 때는 현재 서울 옥션이라는 기업의 주가를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가격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예. 이 토큰 증권이라는 게 결국에 이제 비트코인과 함께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비트코인은 결국에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이 기술 블록체인 기술을 가지고서 하나의 이런 이 가상 자산이다라고 보면 말씀을 드렸는데 네. 토큰 증권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블록체인 자체를 가지고서 뭐 하고 있다. 디지털한 증권이기 때문에 비트코인과 굉장히 비슷한 움직임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좀 이해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 토큰 증권이라는 게 사실 뭐 비트코인과도 비슷하지만서도 또 다른 성향이라고 본다라고 하면은 사실 뭐 비슷하긴 해요. 근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뭐 어떤 건물 부동산에 대한 뭐 이런 직접적인 투자를 뭐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이 토큰 증권 같은 경우는 우리 예전에 뭐 좀 비슷한 사례로 얘기하면은 뭐 음악의 저작권을 뭐 쪼개 가지고 뭐 그쵸. 저작권을 뭐 사세요 했던 뭐 그런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뭐 평소에 내가 집을 사고 싶지만 여러분들 집을 못 사잖아요. 왜?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주식으로 내가 돈 벌어 가지고 집 살려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계좌는 이렇게 또 빠지고 있으니까 많이 힘드실 건데 그런 집을 사지 못했던 분들에게도 뭐 할 수 있다. 이 디지털 자산으로서 쪼개버리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의 지분.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실 삼성전자를 사지는 못하지만 삼성전자를 한 주를 삼으로써 삼성전자에 대한 정말 0.0001%의 지분이라도 내가 가지고 있을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부동산이라든지 미술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 지분을 우리가 좀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토큰 증권이다 보시면 좋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적은 금액으로도 충분히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토큰 증권에 대한 시장 규모 메리트가 굉장히 커요. 근데 어쨌든 이 서울 옥션이라는 기업이 왜 토큰 증권과 엮이느냐를 본다라고 하면은 과거에 이제 뭐 아까도 했지만 서울 옥션은 미술품 자체를 경매로 한다 했어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과거에 기억하실 거예요. 대체 불가능이라고 하면서 NFT, 네네. NFT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NFT 관련 사업과 함께 그 당시에 서울 옥션이 발표했던 게 우리도 미술 작품에 있어서는 미술 작품의 조각으로 투자할 수 있게 STO 사업에 이제 토큰 증권 사업에 뛰어들겠다라고 하면서 서울 옥션이 과거 그 관련 사업에 뛰어들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 서울 옥션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 토큰 증권 관련되어 있는 반사익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보시면 좋고요. 예.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실 이 뭐 소니가 이제 또 XR 헤드셋을 이제 국내 출시 임박했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근데 사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서울 옥션이 뭐 XR 헤드셋에 있어서 뭐 부품을 납품하나 뭐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있나라고 그러니까요.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전혀 관계는 없어요. 전혀 관계는 없고 다만 이거는 이후에 다시 좀 설명드릴 거고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거는 이 XR 헤드셋이 소니만 지금 이제 출시 임박한 게 아니라 이제 하반기 같은 경우는요 삼성이라든지 메타 같은 경우도 이제 출시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기억날 거예요. 삼성 이제 XR 헤드셋 이전 이 지난 이제 상반기에는 이제 구글의 이제 비전 프로가 이제 공개가 되었고 판매가 되었고 이제 하반기에는 애플 구글의 애플입니다. 애플의 비전 프로가 공개가 돼서 판매가 되었고요.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갤럭시 링에 집중한다라고 하면서 하반기 XR 헤드셋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시나 이 XR 헤드셋 관련해 가지고서 이 가상현실, 증강현실 이런 것들이 또 시장의 반사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저희도 얘기했지만 결국에 XR 헤드셋이라는 거는 뭐 이런 XR 헤드셋이라는 건 결국에 이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거라고 말씀드렸거든요. 헤드셋만 놓고 본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무언가 어쨌든 뭐 이 콘텐츠라든지 플랫폼이 있어야 되는 건데 전에도 말했다시피 이런 증강현실, 가상현실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서 깔려질 수 있는 이 플랫폼 같은 경우는 메타버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XR 헤드셋이라는 게 출시가 되게 된다고 하면은 뭐 증강현실이네 가상현실이네 과거에도 뭐 사실 뭐 우리 VR, XR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사실 헤드셋 출시도 안 했지만 그 당시에 메타버스 열풍도 여러분들 불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서울 옥션 같은 경우는 이제 XR 헤드셋에 대한 엄청난 집중적인 반사 이익이다라고 표현할 수 없고요. XR 헤드셋이 출시가 된다라고 하면은 다시 이 콘텐츠 관련돼 있어서 플랫폼 관련돼 있어서 메타버스 관련돼 있는 시장
또다시 떠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메타버스 관련되어 있는 뭐 사업을 진행한다든지 뭐 메타버스 관련되어 있는 콘텐츠를 만든다든지 이런 기업들이 다시 한번 반사익을 가지고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서울 옥션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이게 뭐 엄청나게 메타버스 관련되어 있는 콘텐츠를 만든다 뭐 사실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아까 앞서 얘기했다시피 뭐 한다? 이 과거에 이제 서울 옥션이 NFT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 뛰어들었다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NFT 관련해가지고 메타버스 사업까지 같이 뛰어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메타버스에 대한 이 직접적인 이 컨텐츠는 없다 하더라도 이 기업이 메타버스 관련되어 있어서 뭐 하나라도 0.1%라도 걸쳐져 있는 게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국내 주식시장은 뭐 한다? 이걸 엮어서 끌어올린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반사익을 좀 노려볼 수 있지 않나 좀 생각해보고 있고 고요. 네. 그리고 이제 서울 옥션의 마지막으로는 이게 사실 지금 하필 뭐 이런 뭐 금융위의 뭐 토큰 증권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한데 결국에 이 기업 같은 경우도 3년 주기로 강한 상방 시세가 나와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차트를 보면 이제 차트를 좀 설명드리겠지만 서울 옥션이라는 종목의 차트를 볼게요. 그래서 지금 이게 월봉 차트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월봉 차트, 뭐 연봉 차트, 월봉 차트 보시면 좋은데. 자, 보면 알겠지만 과거에도 하방 추세를 시작하고 나서 1년, 2년, 3년 차에 바닥 찍고 거의 한 두 배 정도 올라갔어요. 그리고 역시나 하방치 찍고 1년, 2년, 3년 차 찍고 두 배, 뭐 두 배가 아니죠. 3년 차 찍고 지금 한 7배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 1년, 2년, 3년.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방이 시작되고 나서 3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방이 시작되고 나서 3년 차가 되었기 때문에 물론 이번 연도 끝날 때까지 하방이 유지가 돼도 3년 차는 맞아요. 하지만 어찌됐든지 3년 차가 된 이 시점에서 차트가 과거의 5,000원대를 강력하게 지켜주는 구간이라고 하면은 5,000원까지 열어놓고 분할 매수를 잘했을 때는 이거 충분히 먹고 나온 데 있어서 어렵지 않을 거다.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분명히 수익 보는 거 어렵지 않을 거다 좀 생각해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서울 옥션 같은 경우도 지금 뭐 7,250원 아래서 여러분들이 여유롭게 매수할 수 있는 포지션 타점 나올 거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 좀 빠지더라고요. 예, 오히려 이렇게 빠질 때 매매하는 게 저 더 좋다 생각합니다. 특히나 사실상의 서울 옥션이라는 종목이 지금 뭐 갭을 띄웠기 때문에 갭 메꾸는 구간까지 사실 뭐 오늘 7,000원 아래로 준다고 하면 제일 베스트라 생각하지만 아직 뭐 주지 않았기 때문에 뭐 7,250원 지금도 뭐 7,100원이니까 여유롭게 분할매 포지션 잡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목표 가격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단은 뭐 과거 두 배 정도 늘 3년마다 못해도 두 배는 올라간다 했습니다. 하방 추세 타고 나서 그래서 두 배 정도 15,000원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가격은 5,000대를 지켜주는 구간을 봐야 되니까 5,000원을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종목은 서울 옥션이었습니다. 언제나 강태웅 전문가가 강조하는 것처럼 손절가에 대해서는 꼭 기억을 해두셔야 한다는 점 예, 명심해 주시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키워드부터 띄워주실까요? 자, 나 좀 데리러 와. 이번에 또 어떤 연기를 해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근데 이거는 좀 설명드리기 앞서서 예. 하나 제가 이거를 좀 안 좋게 보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비하하려는 표현은 아니고 예. 그냥 좀 이렇게 표현하는 거다. 벌써 그냥 걱정이 됩니다. 잘 하시라고 그냥 네. 한가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저는 모든 걸 다 사랑하고 뭐 이 직업에 귀천도 없다 생각하고 있고요. 네네. 빈부격차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아, 대체 무슨 말씀하시려고? 그래서 우리 그 있잖아요. 보통 남자들 이제 친구가 또 이제 차 샀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예. 야, 너 차 샀어. 야, 우리 놀러 가자. 야, 우리 헌팅도 하고 놀러 가자. 좀 데리러 와봐. 해서 딱 차를 딱 타려고 딱 보는데 K3 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뭔지 알죠? 아, 야, 놀라면은 적어도 독일 3사는 가고 야, K3 아 그런 종목입니다. 아, 그렇군요. K3 좋은 차잖아요, 그렇죠? 좋은 차입니다. 네. 아, 저 국산차 사랑합니다. 맞습니다. 자, 명차 K3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이 종목의 이름은 뭘까요? 자, 띄워보겠습니다. 네, K3i였습니다. K3 자동차주 전혀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이 기업 같은 경우는요. 전형적인 AR이라든지 VR이라든지 MR이라든지 뭐 이런 이 여러분들 그 아까 얘기했던 사실 뭐 그 가상현실, 증강현실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뭐 아까 앞에서는 대충 설명드리긴 했지만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사실 제가 뭐 아 나는 뭐 증강현실 아이러브야 나는 2차전지 아이러브야 해서 제가 종목을 들고 오는 게 아니라 전 차트를 보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단기간의 상승에 대한 이런 기대가 있다고 한번 설명을 드리는 건데 이 마침 뽑아놓고 보니까 관련된 섹터가 앞에도 사실
얘기했지만 뭐 굳이 역자고 하면 서울 옥션 같은 경우도 XR 헤드셋과 함께 증강현실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엮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K3i 같은 경우도 오늘 소개시켜드리려고 이제 보니까 증강현실, 가상현실, AR, VR, XR 이런 게 엮이거든요. 그러면은 아마 조만간이나 XR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또 시세 분출이라든지 이슈가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이 K3i라든지 서울 옥션이라든지 이런 종목을 매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좀 참고하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키워드 보시면서 좀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준비해 오신 세 가지 내용 띄워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뭐 아까 사실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제 XR 헤드셋을 출시하겠다. 삼성과 메타가 이제 출시하겠다. 이제 하반기 출시 예정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또 이 내용은 비슷하면서 다른 거예요. 이제 기존에는 삼성이 독자적으로 뭘 했냐고 하면요. XR 헤드셋을 출시하겠다였던 거고요. 이제 최근에 또 뉴스가 나오는 건 뭐냐? 이제 삼성이 이제 구글과 이제 퀄컴과 해가지고 이제 XR 생태계를 이제 구축을 협력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어떤 걸 협력하게 되냐고 하면은 우리가 정말 뭐 영화 속에서 나왔던 예전부터 뭐 나왔던 이 미래 기술 중 하나 이 스마트 글래스라고 해서 안경. 이 안경을 쓰고서 이제 뭐 우리 그 영화 애니메이션 그 명탕정 코난 보시면 이거 딱 누르면은 뭐 그 위치 추적 다 하잖아요. 축구공 나오잖아요. 네, 축구공도 나오고 사실 축구공은 뭐 증강현실 기술로 나올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나올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맞아요. 어쨌든 이렇게 딱 하면은 뭐 이 위치 추적도 하고 막 길도 찾아다니고 그런 뭐다 이 XR 헤드셋에 있어서 이 기업 자체가 이제 삼성이 이제 이런 걸 또 생태계 구축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K3i 같은 경우는요, 원래도 이제 XR 관련된 이 컨텐츠를 개발, 뭐 제작하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아까 뭐 얘기했을 때는 이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전에도 얘기했지만 일본에서 굉장히 비전 프로가 IC 막 이렇게 막 이 안 좋은 비하 막 표현 나오는 이유가 막상 까놓고 보니까 컨텐츠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 XR이라든지 이런 이 헤드셋이 될 수도 있고 이제 앞으로 나와줄 이런 이 글래스, 이제 안경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중요한 건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뭐다? 컨텐츠가 굉장히 다채롭게 채워져야 된다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K3i 같은 경우는 지금 이 XR 관련에 있어가지고 컨텐츠 제작에 있어서 반사익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뭐 사실 뭐 당장 이 XR 글래스가 뭐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뭐 아까 얘기했다시피 하반기에 삼성과 지금 삼성 같은 경우도 어찌됐든지 이런 이 그 XR 헤드셋을 지금 출시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 이 그 다음부터도 쭉쭉쭉 이슈를 받았을 때는 뭐 정말 우리가 시장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가야 될 테마가 없다고 하면은 하반기 출시하고 나서 내년 초까지도 갈 수 있는 게 이런 이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XR 헤드셋 관련되어 있는 반사익 모멘텀으로 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 K3i라는 종목 자체가 이제 이 딥페이크 관련되어 있는 이런 것들에 이슈 받을 수 있는 게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정부가 이제 딥페이크 요구에 대해서 너무 이 강화하겠다라는 이 대응을 강화하겠다. 뭐 사실 뭐 전쟁을 선포까지는 아니긴 하지만 거의 그런 수준으로 대응을 강화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많아요. 사실 굉장히 말도 안 되는 범죄에도 이용이 많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딥페이크 관련돼 있어서는 과거에도 보안 관련 수혜주들이 많이 올랐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K3i 같은 경우는 뭐 그 당장에 앞서서는 AR이라든지 VR, XR 관련된 이런 반사의 모멘텀 이런 플랫폼을 컨텐츠 제작하는 기업이다 말씀드렸지만 사실 원래 이 기업 자체가 설립이 되었을 때는 2000년도 초 이 당시에 2000년도 초에 K3i가 뭐 XR 관련된 컨텐츠를 개발하겠어요. 있지도 않은 기술이었는데 그러니까 이 기업 자체가 원래 설립되었을 때는요 웹을 기반으로 하는 이제 IT 시스템 솔루션 관련되는 이런 관련되는 반사익으로서 기업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고요. 추후에 이 기업이 점차 성장하면서 최근에 들어서 이제 VR, XR 관련되는 이 미래 사업에 대한 투자까지 진행하면서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다라 보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 K3i 시스템 같은 경우는 웹 관련되는 웹 기반이기 때문에 여기에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게 뭐였다? 유해정보 차단 프로그램. 사실 뭐 보안이라기보다는 사실 보안과는 좀 달라요. 여러분들 우리 어릴 때 다들 경험해봤을 겁니다. 인터넷을 어떻게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건 유해정보 사이트입니다. 딱 뜨는 거 많이 봤을 거예요. 전 경험 안 해봤는데. 경험 안 해보셨나요? 네. 저는 너무 일찍 경험해봐서. 어쨌든 사실 이게 뭐 그 보안과는 다른 이유가
그걸 또 뚫고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예, 예, 우회하는 맞아요. 방법이 있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딥페이크 관련되어 있어서 정말로 엄청나게 직접적인 수혜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어쨌든 유해정보 차단 이런 것들 자체가 결국에는 반사익으로서 또 엮이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뭐 반사익 모멘텀, 딥페이크와의 이런 전쟁이라기보다 대응이 강함에 있어서 지속적인 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지 않나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그리고 지금 뭐 마지막으로는 제가 예전에 얘기했을 겁니다. 이 주가라는 게 사실 사람들이 지금 뭐 사야 될까요? 막 물어봐요. 그럼 제가 저는 지금 아무거나 사도 된다. 어차피 증시로 올라간다는데 꼭 그런 분들이 묻는 게 뭐 고점 대비해가지고 뭐 그 저점에서 막 3,400% 올라갔다 막 500% 올라갔다 무너진 종목이 지금 많이 빠졌으니까 사도 될까요? 물어보는데 지금은 그런 종목 사는 게 아니라 고점을 만들지 못했던 종목이 내일 하락으로 가고 있던 그런 종목을 살 때거든요. 근데 K3i 같은 경우는 공모가가 15,000원이에요. 공모가가 네. 15,500원인가 그렇습니다. 15,500원인데 지금 공모 이후에 내리 하방으로밖에 간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모가 대비해서 지금 거의 약 반토막이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지금 네. 8,000대에 가고 있기 때문에 약 16,000 대비해서는 반토막 정도 이제 흐르는 자리다 보니까 지금 이 주가를 여러분들이 매매했을 때 앞으로 이제 금리 인하라는 모멘텀이라든지 정말 증시가 점차 바닥을 딛고 상방으로 이제 올라가줬을 때는 공모가까지만 회복을 해줘도 몇 배, 두 배 이상의 수익을 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네. 때문에 K3i라는 종목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일봉상 흐름을 봤을 때도 지금 뭐 상장 되자마자 그냥 내리 그냥 나락이었습니다. 상장 그러네요. 되자마자 나락이었고 지금 그 뒤로 계속 흐르고 있어요. 흐르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시장이 불안정해서 더 흐를 수도 있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보수적으로 접근하면 되는 거고 다만 지금 8,500원 아래서 매수를 진행했을 때는 저는 목표가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 15,500원이 공모가예요. 그럼 신고가까지 본다 했으면 16,000원 정도까지 기본으로 볼 수 있고 뭐 2만 원까지도 볼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6,000원 정도는 보셨으면 좋겠고요. 손절 가격은 지금 자리에서 사실 뭐 보통의 이런 자리에서 최저를 찍었잖아요. 그럼 그냥 딱 한가 한 번 정도, 그래서 6,000원 정도 때 선까지 보시면은 충분히 이제 분할 매수 잘 했을 때는 수익 보고 나오는 건 어렵지 않을 거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8,500원 이하 매수가, 목표가는 16,000원 이상, 그리고 손절가는 6,000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지난번에 꼽아주셨던 양지사 보겠습니다. 최고가 기준으로는 20% 수익률을 달성했는데 한번 리뷰해 주실까요? 그러니까 양지사 같은 경우도 저희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사야 될 이유가 없지만 그냥 시장이 안 좋으면 올라간다 보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시장이 안 좋으면 약간 뭐 인버스 같은 느낌으로 사놓으면은 양지사는 시장이 안 좋을 때다 움직인 걸 보니 말씀을 드렸고 지금 사실 보면은 갭이 뛰어난 상태에서 지금 저항 물량을 소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지금 제일 중요한 자리예요. 갭을 만약에 메꾸러 갈 수도 있는데 갭을 안 메꾸는 순간은 이 저항 물량 소화하고 15,000원에서 20,000원까지 다이렉트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9,500원대를 무너뜨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는 일단 15,000원까지는 홀딩하셔도 괜찮겠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홀딩 의견을 주셨고요. 그러면 이번엔 오토엔 보겠습니다. 최고가 기준으로는 45% 수익률이 나왔는데요. 추가 전략 들려주시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을 겁니다. 자율주행 보셔야 된다고. 네. 오토엔 같은 경우는 아직도 시작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해요. 지금 보면은 바닥에서 완전 대량 거래 터뜨렸고요. 지금 지켜줘야 될 자리 지키고 있습니다. 이거 7,000원 지금 돌파하는 순간이 시작이라 생각하고 있고요. 10,000원 위로는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홀딩 전략 유효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양지사 오토엔 지난번에 꼽아주셨던 종목인데 둘 다 홀딩 의견을 들려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강태공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